이게 가끔 가다가 정말 이게 안 좋은 사람을 가지고 오는 사주도 있어요. 그런 사주는 또 해도 또 실패하니까 하지 마라. 그런데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. 넌 무조건 잡으라 그래. 여성분들 기준으로 50대가 넘어서부터 그 전에는 남자복이 진짜 1도 없다가 50대가 넘어서면서부터 남자복이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나요? 그런 사람도 꽤 있어요. 말년에 이제 쭉쭉쭉쭉 사업도 안 되고 그러다가 60대 후반 넘어서 이때부터 쭉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. 운은 순간 찾아와. 그런 사람들은 30대 때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. 근데 정말 30, 40대 때그 결혼 생활 자체, 결혼을 하고 나서 인생이 정말 거의 뭐 바닥까지 갔다가 50대가 이제 이혼을 한 상태인데 50대가 넘어서부터 남자복이 들어오는 경우는 좀 어떤 경우인지. 어느 순간 50대 되니까 그게 귀인인 거죠, 뭐. 그 아, 사람이 귀인. 그렇게 귀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야. 그때 이제 50대 넘어서 정말 나한테 도와줄 사람이 오는 건 그건 귀인이자 인연이고 귀인이고. 지금 재혼을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많죠, 요즘 뭐. 근데 그런 거 점사를 보러 온다면은 그 사람을 딱 봤을 때이 사람이 좋은 사람과 재혼을 할수 있다 아니면은 못한다 이게 딱 나오나요 혹시? 아니, 그거는 당연한 건데. 아, 네. 이게 가끔 가다가 정말 이게 안 좋은 사람을 가지고 오는 사주도 있어요. 그런 사주는 또 해도 또 실패하니까 하지 마라. 그런데 와, 그 전에 이 사람, 이전 남편은 정말 이 사람하고 별로 안 맞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. 넌 무조건 잡으라 그래. 근데 미안하지만 많지는 않아. 네. 그러면은 결혼을 한번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재혼을 해서 두 번, 세 번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나요? 있죠. 내가 아는 친구 중에 첫 번째는 한 4, 5년 살다가 이혼했고,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하고 1년 있다가 이혼했고, 세 번째는 잘 살아요. 그러니까 그게 일부종사 못하고 한 3, 4번, 2, 3번, 한번 아픔을 겪어야지만 잘 산다라는 사주가 있거든. 그거는 본인의 액을 땜하는 거예요. 그렇게 땜함으로써 내 인연을 만나는 거지. 그러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주로 내가 뭐 이혼을 하거나 재혼을 생각 중이신 분들이 내가 남자복이 있나 해서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것 맞죠. 같아요. 그런 분들이 그러면은 막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면은 다 속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? 그런 거는 얘기를 다 해주죠. 남자복이 많은 애들은 오는 애들마다 참 알짜배기들만 와.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알짜배기들만 딱 오는데, 남자복이 없는 친구 같은 경우는 오는 친구마다 참그 속이 비어 있어. 그거는 본인의 사주가 그냥 복이 있나 없나, 얘 선천적으로 이렇게 태어났나 안 태어났나, 에 그런 거죠. 이제 그럼 이런 손님들도 많이 왔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둘다 이혼을 한 상태인데 둘이 만난 거예요. 근데 둘이 만났는데 많죠, 요즘에는. 둘이 뭐 궁합을 부른다든지 많죠. 아니면 서로 바람을 피는데 궁합을 부른다든지. 이게 얘기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라고 보긴 하지만 대다수 많은 분들이 이선이 내 상대가 바람을 피냐 안 피냐거든. 그거 물어보러 많이 와. 그럼 선생님이 핀다 안 핀다를 말씀해 주세요. 자, 그게 어려운 거예요. 그게 진짜 내 눈에는 이성이 있고 살림 차린 것도 보이고 그러는데 앞에다 대놓고 참 그게 그래 상처받잖아. 어쨌든 간에 이게 참 어려워.